잘 먹어. 안녕하세요, 비둘기 사촌 이호영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주제는 바로 자유비행을 하기에 좋은 장소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려고 해요. 비행 장소는 여러분의 반려자를 직접 날릴 장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소를 고르는 거는 의외로 꽤 신중해야 합니다. 비행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무조건 딱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비행 장소를 고르는 데 있어서 체크해야 될 상황들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얼마나 넓은 곳인지를 봐야 될 겁니다. 넓게 탁 트이고 고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개활지가 제일 좋은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시 외곽 지역이나 뭐 시골의 논밭, 그리고 개발이 되지 않은 지역의 들판, 학교 운동장 같은 것도 아주 좋은 비행 장소가 되겠죠. 저도 개인적으로 학교 운동장, 특히 대학교 운동장을 좀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비행 장소의 넓이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고도, 즉 비행 장소의 높이에요. 웬만하면 좀 고도가 낮은 지역에서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유는 하나예요. 고도가 높을수록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비행을 처음 하는 새들한테는 비행이 되게 어렵고요. 사고가 일어날 확률도 크겠죠, 아무래도. 두 번째는 사람을 조심해라입니다. 새를 날리는 장소가 사람이 얼마나 많은 곳인지를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 생각이지만 자유비행에 있어서 사람은, 그러니까 주인 이외의 사람은 다 장애물이에요. 장애물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자유비행을 하다가 사람을 보고 새가 놀랄 수도 있고요, 또는 사람이 새를 보고 놀랄 수도 있고요. 만약에 비행 중에 배변을 했는데 그걸 하필이면 지나가는 사람이 맞아버렸어, 또는 비행이 많이 숙련이 안 된 새의 경우에는 이렇게 다른 조형물이나 다른 사람한테 앉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이제 그런 경우를 돌발 착륙이라고 부르는데, 아무튼 그렇게 되면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한테 민폐를 끼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비행을 시키고자 하는 장소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다니는지를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느 시간대에 사람이 가장 많고 또 어느 시간대에 사람이 가장 없는지도 체크를 해주시면 아주 좋겠죠. 세 번째로는 주변에 조형물이나 시설물이 얼마나 있는지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형물이나 시설물이란 이제 나무도 포함이 돼요. 일단 그런 시설물이나 조형물은 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좀 걸리적 걸릴 수 있겠고요. 예를 들어 비행을 하다가 다른 시설물이나 조형물에 앉아버렸는데 문제는 거기에 앉은 이후로 돌아오질 않아 새가. 그리고 또 사람이 데리고 오기에도 장소가 이렇게 올라갈 만한 장소가 아니라고 쳐봐요. 되게 난감할 거예요. 전에 말했던 분실 아닌 분실의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눈에 보이기는 하는데 직접 데리고 오기도 힘든 경우. 다른 걸 예로 들면, 여러분이 이제 비행 장소에 나와서 한번 쭉 둘러보면서 새를 비행시켰을 때 그 예상, 코스를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여기서 출발하면 여기서 돌린 다음에 여기서 꺾어서 이렇게 다시 돌아오겠구나 라고 이렇게 예상을 했을 때, 하필 그렇게 코스를 예상한 길에 뭐 다른 커다란 조형물이나 나무가 있어버리면 비행을 하다가 돌발 착륙을 할 확률이 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형물 자체도 그렇지만 조형물이나 나무의 위치 등도 잘 파악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네 번째는 물을 조심해라입니다. 비행 장소 자체나 또는 비행 장소 주변에 강, 저수지, 호수, 바다 등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다리를 건너거나 또는 다리 주변에, 강 주변의 길을 걸을 때 바람이 엄청 많이 불어요. 날씨가 정말 좋은 게 아닌 이상. 특히나 추운 겨울에는 정도가 더 심하죠. 더 춥게 느껴지기도 하고. 근데 그런 곳에서 비행을 하시게 되면 바람이 워낙 세게 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의 입장에서도 바람을 잘못 타서 원치 않는 방향으로 날아가 버릴 수도 있고요. 그렇게 돼버리면 새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는 사람이 데리고 올 수 없는 장소에 착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또다시 분실 아닌 분실의 상황이 되는 거예요. 물론 날씨가 좋아서 바람이 안 불거나 하면 물가에서도 비행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수면 위를 이렇게 비행하는 거를 의외로 무서워하는 새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물가가 있으면 그야말로 야생 환경이 펼쳐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강을 따라서 뭐 갈대풀도 있을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다른 야생새의 공격이나 텃세를 받을 확률이 아주 큽니다. 예를 들면 숲 주변은 까마귀나 물가치의 주 서식지고요. 바다 절벽 같은 경우에는 송골매가 살 수 있고요. 이제 도심 한가운데서는 황조롱이를 만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아니면 정말 운이 안 좋으면 싸나운 비둘기를 만나서 또 공격을 받을 수도 있겠죠. 따라서 철새도래지 같은 경우에는 탁 트여 있어도
비행 장소로는 별로 적합하지 않겠죠. 왜냐면 거기는 새가 엄청 많으니까요. 뭐 AI 같은 것도 조심해야 될 테고. 신뢰 형성만 잘 되어 있다면 어디서든 상관이 없을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조형물과 관련된 얘기지만 예,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될 수도 있겠지만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사실 자유비행에 있어서 뭐 나무, 가로등 이런 거는 그저 장애물일 뿐이에요. 위험한.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초기에 비행을 시키는 경우에는 그런 장애물을 최대한 피해 주시는 거를 저는 추천하겠습니다. 트인 운동장, 그리고 나무가 적은 공원이나 잔디밭 같은 곳 아주 저는 추천을 할게요. 제가 예전에 보여드렸던 보라매 공원 같은 곳도 괜찮겠죠. 장애물을 극복해보겠답시고 비행이 충분히 숙련이 되지 않은 새로 이렇게 위험한 도전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비행은 새가 하는 거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니까요. 오늘은 이렇게 초보자들을 위한 자유비행에 적합한 장소에 대해서 한번 말을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고요. 모두 좋은 하루 되시고 즐거운 애조생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안녕.